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우린 조금 지쳤다 입니다. 지은이는 박종석, 펴낸 곳은 포르체 출판사입니다. 저자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자면 김해남 선생님과 함께 집필한 어른이 되면 괜찮을 줄 알았다 책이 있고요. TVN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자문을 했습니다. 우린 조금 지쳤다. 이 책은 일과 관계에 지친 사람들의 회복을 돕는 번아웃 심리학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피로를 겪으며 살아갑니다. 경쟁을 부추기는 과잉 활동 사회에서 번아웃은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증상이지만 번아웃에 빠지면 극복하기 전까지는 결코 가벼운 증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보통 번아웃에 빠지게 되면 자기 자신을 탓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 우울해지기도 하는데요. 저자는 그것을 멈추라고 합니다. 번아웃 됐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충분히 열심히 살았다는 반증이니까 충분히 쉬어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라고 자책하지 않고 복잡한 생각이나 되새김질로 시간을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되어 있는데요. 1부에서는 자신을 잃지 않고 나를 돌볼 수 있는 번아웃 대처법에 대해서, 2부에서는 관계로 인한 번아웃을 다뤄 일보다 사람이 힘든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될 내용이고요. 3부는 저자가 겪은 인생의 수많은 시행착오와 번아웃 경험을 전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럼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프롤로그. 신들은 지쳤고 독수리도 지쳤으며 상처도 지쳐서 저절로 아물었다. 프란츠 카프카 단편 프로메테우스 중에서 당신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육체적 건강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고립시키고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심화시켰다. 코로나 시대가 만들어낸 그늘과 우울로 우리는 모두 지칠 대로 지쳤다. 이러한 환경에서 누가 번아웃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더욱이 휴일에 해변은커녕 한강공원이나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기조차 쉽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다. 노래방도 PC방도 갈 수 없다. 헬스장에서 운동하기도 어렵다. 야구장에 가서 소리 한번 시원하게 지를 수조차 없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학교에 온전히 가지 못하고 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힘든 시간을 그저 견디고만 있는 지쳐있는 우리가 걱정된다. 인생의 위기나 전환점 앞에서 두려워할 때 힘내,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해주는 친구도 있고 무엇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실용적인 조언을 주는 친구가 있다. 나는 후자 같은 도움을 주는 친구가 되고 싶었다. 너 자신을 사랑해라.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공감이 아닌 어떻게 초점을 맞춰 상대의 마음에 다가가고 싶었다. 지지라고 못난 지금 내 모습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지, 무너진 자존감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고민해보고 싶었다. 누구나 한 번쯤 번아웃이 찾아온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우울한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나쁜 일도 없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무력감으로 일상의 한계를 느껴
정신과를 찾는 사람은 의외로 많다. 나는 하루에 대략 30명의 환자를 진료하는데 그중 10명 정도는 이런 피로와 우울 증상을 호소한다. 특히 업무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직장인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다. 그렇다면 우울하다고 다 문제가 있는 것일까?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은 뭘까? 정신과 의사들은 심리장애로서 우울증을 판단할 때 사회적 기능과 대인관계 기능의 저하를 중요한 잣대로 삼는다. 직장에 자주 지각하거나 무단 결근을 하고 업무에서 번번이 큰 실수를 저지르는 일처럼 말이다. 또 동료와 언성을 높이고 자주 싸운다거나 식사할 때 항상 혼자 먹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거나 하는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것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이외에도 무기력하거나 식욕이 떨어지고 내일 출근할 생각에 잠을 못 자는 등 우울 증상은 다양하다. 흔히 우리는 자존감이 무너질 때 우울해진다. 이는 내가 생각하는 이상과 실제 현실 사이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에서 생기는 감정이 자신을 힘들게 하기 때문이다. 2014년 방영된 MBC 다큐 스페셜 오늘도 피로한 당신 번아웃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직장인의 85%가 이 같은 우울증의 초기 상태인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번아웃은 우울증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 같은 것으로 우울증의 경고등이라고 보면 된다. 어떤 사람들은 번아웃이 슬럼프 상태인 것이냐며 묻기도 하는데 이는 의미상 크게 다르다. 슬럼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내 몸과 마음이 일시적으로 평소와 다르게 기능하지 않는 상태로 당혹감과 짜증, 불안을 야기하는 기간이다. 반면에 번아웃은 만성적인 상태를 보인다. 자신의 에너지를 모두 태운 사람이 거치는 필연적인 과정이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모든 기력을 다 쏟아부은 사람만이 번아웃을 경험하는 것이다. 유노유노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슬럼프가 오는 건 자기 인생에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정신과 전문의로서 적절하게 바로잡아보자면 번아웃이 오는 건 자기 인생에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보통 번아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선입관이 있는 듯하다. 번아웃에 빠지면 나약한 것처럼 여겨지고 어서 빨리 번아웃을 극복하고 원래의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압박감마저 느낀다. 하지만 유노유노의 인상 깊은 말처럼 번아웃은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증표이자 훈장이다. 번아웃이 온 자신을 다독이며 그동안 수고했어 라는 마음으로 번아웃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고 치유해 나가면 된다. 번아웃 증후군이란 미국의 심리학자 허버트 프로이덴버거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탈진 증후군으로 불리기도 한다. 어떤 일에 과도하게 몰두하다가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무기력증이나 불안감, 우울감, 분노, 의욕 상실 등의 증상이 생기는 것을 뜻한다. 한마디로 조절되지 않은 만성 스트레스로 인해 몸과 마음이 고갈된 상태를 말한다. 우리 몸은 면역력이 약해지고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이를 정상으로 회복시키려는 항상성이라는 특성이 있다. 번아웃은 이 생태적 특성인 항상성의 기능, 즉 회복탄력성이 무너진 상태다. 쉬어도 재충전이 잘 되지 않고 우울감과 무기력증이 만성화된 상태인 번아웃 증후군을 겪고 있다면 우리 몸이 지금 내게 전하려는 말이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 번아웃은 뇌과학적으로 접근한다면 뇌의 에너지원 역할을 하는 도파민과 만족을 담당하는 보상회로에 이상이 생기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쌓여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인 도파민이라는 원료가 바닥나 버린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눈치 없는 주인을 대신해 번아웃의 시그널을 보낸다. 너 진짜 지쳤어. 괜찮지 않아. 라는 메시지를 감정적, 신체적인 신호로 전달한다. 즉, 감정적인 피로를 느끼는 것을 넘어 신체적인 통증이 생긴다. 식욕이 떨어지고 맛을 잘 못 느낀다거나 아주 작은 소리에도 예민해진다. 두통이나 근육통이 생기고 심장이 두근거린다. 소화불량과 변비, 설사, 생리불순이 생기기도 하고 하루 종일 기운이 없어 축 늘어지기도 한다. 우리가 처한 환경적 원인도 무시할 수 없다. 인터넷, 스마트폰, 각종 IT 기기로 언제 어디서든 일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퇴근 후에도 여행 중에도 급한 업무 연락을 받으면 답하지 않을 수 없다. 손에서 일을 놓지 못하고 일과 휴식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상태가 계속되면 번아웃에 빠질 수밖에 없다. 과도한 부담감도 번아웃의 원인이다. 치열한 경쟁을 부추기는 현대사회에서 완벽함을 강요받고 뒤처지지 않으려 애쓰다 보니 강박감에 시달려 결국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 이르면 내가 평소에 잘하던 일도 수행할 자신이 없어지고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력감에 빠진다. 번아웃은 원래 좋아했던 취미나 운동, 게임 등 그 어떤 즐거운 일도 흥미없게 만든다. 감정의 소진이 심해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일에도 날카롭게 반응하게 된다. 그러나 번아웃이 왔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 모든 불행에 의미가 있다고 여겨 과거에 집착하고 하지 말아야 했을 실수를 헤집어 찾는 것도 의미가 없다. 번아웃은 복잡한 생각으로 번아웃된 나를 또 번아웃 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몸이 보내는 사인이다. 다만 내 상태를 인정하고 인생을 관객처럼 한 발짝 물러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자. 조급함을 내려놓고 나와 만나는 시간을 갖다 보면 번아웃이라는 증상 덕분에 달라진 눈으로 앞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문 밖으로 한 발만 내딛어봐. 사람들은 하루의 시간 대부분을 앉아서 보낸다. 오래 앉아있으면 엉덩이가 아프고 어깨나 등이 뻐근하며 몸이 무거워진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권태로운 기분이 들고 자신이 게으르다는 생각이 들면서 초조해진다. 운동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정작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게 여간 쉽지 않다는 말이다. 사실 번아웃과 같이 소진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진다. 생각하는 것조차 짜증나고 무기력해서 밥도 먹기 싫은데 대체 어떻게 운동을 하라는 것인가 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나 역시 그랬다. 인생에서 가장 무기력했던 때 나는 그 기간 동안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다. 생각해보면 번아웃 정도가 아니라 은둔형 외톨이, 즉 히키코모리 수준이었던 것 같다. 당시에 나는 아침 8시쯤 눈을 뜨면 침대에 누운 채로 오전 10시가 넘도록 웹툰이나 유튜브로 게임 영상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했다. 그렇게 뒹굴거리다 10시 30분쯤 되면 집 건너편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아침 겸 점심으로 햄버거를 먹으며 끼니를 때웠다. 집에서 시켜 먹을 수도 있는데 굳이 귀찮음을 무릅쓰고 나온 이유는 맥도날드 지하에 시설이 좋은 PC방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11시쯤 식사를 마치면 PC방에 가서 오후 5시까지 게임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은 치킨, 피자, 족발 등 배달 음식을 번갈아 시켜 먹었다. 나는 그야말로 시체와 다름없는 우울한 생활을 보냈다. 그나마 식사와 게임 이 두 가지가 내가 살아는 있구나를 증명해주는 행위였다.
이처럼 심각한 번아웃 상황에서는 그 어떤 것도 힘을 내서 시도해 볼 의욕이 나지 않는다. 의사인 내가 운동이 좋다는 것을 모를 리가 있을까? 번아웃이 더욱 힘든 건 내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이 믿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때 내가 운동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홍식이라는 친구 덕분이었다. 그는 내가 굴 속에서 나오기까지 끊임없이 문을 두드렸다. 우리 집에 매번 찾아와 축구를 하러 가자고 했다. 움직이기도 귀찮은데 무슨 축구란 말인가? 나는 그럴 때마다 진짜 싫다고 내버려 두라고를 외쳐댔다. 하지만 홍식이는 나의 짜증에 지치지 않고 기다려주었다. 매번 축구화와 운동복을 준비해서 나를 픽업하러 왔다. 주차장에서 내가 나올 때까지 경적을 울렸고, 그래도 나오지 않으면 우리 집 현관문을 발로 찼다. 그의 한결같고 지치지 않는 정성에 미안했던 나는 결국 억지로 축구를 시작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번 축구를 하는 것이 차츰 사흘에 한 번이 되고 이틀에 한 번이 되었다. 축구를 안 하는 날에는 헬스장에도 가게 되었다. 그때부터 조금씩 나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멀쩡할 때에도 운동을 거의 안 하는데 번아웃에 빠진 상황에서 운동하는 것은 당사자에게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이럴 때야말로 절실히 필요한 것이 운동이다. 운동은 육체뿐 아니라 정신, 즉 뇌의 건강에도 많은 기여를 하기 때문이다. 번아웃이 왔을 때 운동이 필요한 이유를 자세히 얘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운동은 뇌의 근육을 강화한다. 운동하면 근육에서 IGF-1 단백질이 생성되고, 이를 통해 BDNF라는 뇌신경 영양인자가 촉진된다. BDNF는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해마, 언어를 이해하는 측두엽, 인지 기능 및 계산, 결정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에 작용하여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고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 새로운 뉴런이 활성화되면 뇌의 전전두엽에서 피질의 회백질 부위가 증가하는데 이를 통해 인지 기능과 집중력이 향상된다. 둘째, 운동은 우울증 약만큼 효과가 있다. 운동하면 세로토닌 뉴런의 발화 빈도가 증가하여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된다. 또 목표를 세우고 운동할 경우 연변계의 보상회로를 자극하여 도파민 생성이 증가한다. 달리면서 쾌감을 느끼는 마라톤의 러너스 하이 현상처럼 통증을 줄이고 불안을 달래주는 엔도르핀이 분비되기도 한다. 격렬한 운동은 뇌의 엔도카나비노이드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마치 대마초나 마약을 사용한 것처럼 강한 쾌감을 준다. 이렇듯 세로토닌, 도파민, 엔도르핀 수치가 높아지면 뇌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에 대항할 면역력을 얻게 된다. 이것은 항우울제의 원리와 아주 비슷하다. 운동하는 것은 항우울제를 먹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수 있다는 뜻이다. 셋째,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우울증에 걸린 10대 소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본의 한 연구팀의 조사는 이를 잘 입증해준다. 연구원들은 8주 동안 절반의 학생들에게는 운동을 시키고 나머지 학생들은 운동하지 않고 평소대로 지내게 했다. 8주 후 학생들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비교해 본 결과 운동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이 호르몬 수치가 급격히 감소했고 우울 증상도 눈에 띄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운동은 수면의 질을 높인다. 노스 웨스턴 대학교에서 심한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한쪽 그룹은 일주일에 4일 동안 규칙적인 운동을 하게 했고,
다른 한쪽은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 4개월 후 결과를 분석해보니 운동한 그룹은 수면과 입면에 걸리는 시간, REM 수면의 비율 등 전반적으로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운동은 신체 건강뿐 아니라 뇌를 향상시킨다. 건강해진 뇌는 새로운 감정을 불러일으켜 기분을 환기시키고 우울증을 이겨낼 힘을 준다. 몇 분만 운동해도 뇌세포가 자라고 새로 태어나는데 더 이상 운동을 미룰 이유가 없지 않은가. 운동은 처음 시작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 하지만 일단 하기만 하면 달라진 보상 회로와 새로 분비된 도파민이 다음 작업을 훨씬 더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오늘 운동하는데 100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면 내일은 95, 일주일 후에는 70 정도의 에너지만 있어도 같은 양의 운동을 할수 있다는 뜻이다. 가장 나쁜 생각은 운동해서 뭐 해? 운동한다고 기분이 나아지겠어? 라며 의심하는 것이다. 의심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 도파민을 줄이고 의욕을 꺾어버린다. 우울증의 친구인 포기와 권태로움은 달콤한 말로 당신의 시도를 방해할 것이다. 번아웃에 빠져 부정적 인지가 강한 상황에서는 조금씩 성취하면서 자신에게 성공 경험을 부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따라서 큰 목표를 세워놓고 운동하기보다는 작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매일 1시간씩 뛰겠다는 목표가 아니라 오늘은 10분, 내일은 15분을 뛰어보자고 자신을 격려하며 꾸준히 운동해보자. 이런 시도가 쌓이면 어느새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음을 누구보다 자신이 먼저 알게 될 것이다. 달라지고 싶다면 마음 일기를 써봐. 번아웃에 빠졌을 때 가장 나쁜 것은 매일매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이다.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역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보통 아무 일도 없으면 일기를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번아웃처럼 어두운 정서가 지속되는 시기일수록 일기라도 써야 한다. 한 줄이라도 써서 오늘 나의 거지 같은 하루의 기분과 무기력함을 기록으로 토해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오늘의 우울이 내일로 이어지지 않는다. 혹시 이어지더라도 희미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안 돼요. 매일 일기를 써도 기분이 전혀 나아지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물론 오늘 일기를 쓰는 것만으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늘 당장은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다음날 또는 일주일 후, 열흘 후 내가 쓴 일기를 읽어보자. 내가 느낀 좌절, 허무한 감정을 꾹꾹 눌러 담아 쓴 나의 기록을 들여다보자. 그러면, 아, 어제 내가 이랬구나. 그날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었구나. 라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다. 그러면서 바라게 된다. 내일은 달라지기를, 변화하고 싶다고 원하게 된다. 일기는 솔직한 내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온전한 내 영역이다. 일기를 쓸 때만큼은 남들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그렇기에 일기는 보통 지질하고 슬프고 속상한 내용으로 가득하다. 감정의 찌꺼기들이 남아서 부유한다. 당시의 마음이 떠오르고 상처를 다시 경험하고 되새김질하게 된다. 아프다. 그래도 내 마음의 기록을 남겨보자. 무엇을 했고 누구를 만났고 등과 같이 일과를 나열할 필요는 없다. 육하 원칙도 필요 없다. 그저 내 감정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따라가며 일기에 담아보자. 감정 일기 혹은 마음 일기를 쓰는 것이다. 글쓰기는 치유의 힘이 있다. 일기를 쓸때 우리는 나라는 거울과 마주할 수 있다. 무의식이라는 수면의 손이다. 잔잔히 파문이 일어난다.
그 순간이야말로 어떤 저항이나 불편한 마음 없이 내면을 여행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일기는 과거의 기록, 추억이라고들 하지만 일기는 과거를 회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내일의 내가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이다. 변화하는 내일을 맞이하기 위한 자신과의 약속이다. 그러니 매일 단 한 줄이라도 써보자. 하루하루 마음을 새겨보자. 그러면 어느덧 맺힌 마음이 풀어지는 순간이 있다. 보지 못했던 순간이 보이는 때가 있다. 나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다 보면 나아가 타인도 이해하게 된다. 삶의 변화는 그렇게 찾아온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